이관희 선수가 예전에 필리핀에 갔었거든요. 슈퍼스타처럼 걸어가지를 못했대. 잠깐. 근데 내가 갔으면 좋댔지. 일단 잘생긴 거 봐야 돼. 일단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승진입니다. It's me, 전태풍. 네. 뭘 할 거예요? 저희 아시아 쿼터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거. 아시아 쿼터제? 아시아 쿼터제 알아요? 몰라. 이 새끼 뭐야? 아시아 쿼터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시아 쿼터제는 얘기하는 게 맞아? 아시아 쿼터제는 아시아 선수들끼리 선수들을 이제 보내주고 이제 서로 계약을 하고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약간 용병 느낌. 용병이랑 조금 달라요. 그 팀에 할당된 외국인 선수들 말고 아시아 선수를 한 명 더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룰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예전에는 KBL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 쿼터제가 아예 없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파 선수들이 아예 없었지. 지금은 그래도 꽤 많아졌어요. 몇 명이에요? 현재 해외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그리고 도전을 하려고 하는 선수들까지 다 합치면 이현중. 형이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. 현중, 대성, 재민. 대성이랑 재민이 성이 뭐예요? 이현중, 이대성, 이재민.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. 최지민. 한 번 더. YG 알죠? YG 우리나라 YG. 양재민. 여준석. 왜? 청기범. 청기범. 그럼 다섯 명 단가? 장민국. 이번 시즌 끝나고서 해외 리그 도전한다고 지금. 진짜로? 얘기했어요. 네. 아시안 쿼터제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 가서 활동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난 너무 좋아.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농구 발전해야 돼. 그럼 그 소수들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어차피 잘할 거야. 다른 나라 사람 생각에는 한국 애들 농구 잘한다. 그러면 나중에 다른 애들 그런 목표 있으면 더 쉽게 갈 수 있고. 그리고 젊은 애들 이제 새로운 꿈 생긴 거지. 그렇지. 이제 어린 친구들이 장래 희망을 목표를 삼을 때 축구선수라든지 야구선수는 되게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거든. 그런데 농구만 놓고 봤을 때는 NBA 말고는 사실 해외 리그가 그렇게 막 특출한 리그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작을 수가 있는데 아시아 쿼터제를 함으로써 수많은 선수들이 해외를 도전하는 걸 잘하는 선수들 보고서 오, 해외에도 갈 수 있는 길도 있구나. 그리고 좋은 거는 정규 시즌 때 만약에 우리 그 나라에서 한번 놀러 가고 싶어. 근데 그 선수들 연락하면 우리 저기서 자고 같이 밥 먹고 약간 공짜로 갈 수 있지.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몇몇 선수들은 유럽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. 맞아. 야, 다음에 유럽 한번 가자. 네. 우리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호주 가야 돼. 현종이 응원하러. 일본도 가야 돼. 중국도 갈 수 있고. 난 안 갈래. 너는 혼자 가. 우리 전주 훈련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. 직도 좀 안 맞고 너무 힘들었어. 해외 나가는 선수들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.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다른데 그런 거 적응하는 것도 아주 쉽지가 않거든. 쉽지 않아. 네. 형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잖아요. 어땠어요? 힘들었어요? 뭐 인종차별? 인종차별 빼고 음식, 친구들 너무 괜찮아서 좋았어. 그때는 헤어라인이 좀 많이 밑에 있었으니까. 그때 레그몰이 있었지. 그때 완전 시계 없네. 그리고 이게 또 그게 있어. 물컵이 딱 있어. 물컵에 내가 검은 색깔 물방 하나를 딱 떨어뜨렸어. 그러면 이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? 이게 왜냐면 이 물방울이 하나가 아니고 이현중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여준석도 떨어뜨리고 양재민도 떨어뜨리고 장민구도 떨어뜨리고 이대성도 떨어뜨리고 이런 선수들이 한 방울씩 다 떨어뜨리면 확실히 색깔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. 어떤 게? 우리나라 농구 스타일이.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지금도 사실 전태풍이라는 선수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계속 형이 물방울을 계속 넣고 있잖아. 그럼 사실 많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. 근데 좀 걱정되는 난 뭐 70살 됐을 때 그때 완벽하게 바꾸면 나 움직도 못해. 이렇게 가서 막 야 얘들아 잘한다. 그거보다 조금 에너지 있었을 때 좀 보고 싶어. 30년 뒤에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뭐? 캡틴큐 같은 거 안 마시면 돼요. 그럼 먹이지 마. 한 사람 거 캡틴큐. 아니야. 그리고 아마 이 선수들이 해외에서 좋은 활약을 하면 분명히 중고등학교 어린 선수들도 나의 꿈 농구 선수야. KBL 못 갔어. 해외 리그 갈 수 있잖아. 이런 옵션이 생기면 더 많이 할 수 있는. 그리고 해외 가서 농구 좀 했어. 근데 오래 못 했어. 그러면 어차피 저기서 몇 년 동안 살아면서 거기서 뭐 농구 코치, 농구 교시 이러면 되지. 그렇지.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KC 동생 박준우 자기가 농구를 잘 가르치는 방법 배우고 싶어서 호주라는 나라로 영어도 못 했는데 한번 진짜 대단해.
대단한 거야. 진짜 대단해. 준우야 대단하다 진짜. 인정 준우. 그리고 야 애들 봐봐. 이제 준우 여기서 여자친구 못생겨서 이제 갑자기 호주 가서 이쁜 여자 생겨. 이쁜지 몰랐는데 여자친구 생겨서. 이게 이 형이 굉장히 뒤끝 있는 형인 게 뭔지 알아?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야 나 농교실 하면 너 와야 돼. 그러니까 아 그러면 형 하던 일 다 멈추고서 바로 갈게 그랬거든? 그래가지고 야 나 이제 농교실 오픈해. 와 했더니 형 저 지금 여자친구가 생겨서 이 친구 너무 사랑해서 못 갈 것 같아요. 거기 삐진 거야. 지금 약간 삐... 아 솔직히 인정. 약간 삐졌어. 야 준우 없어서 저보다 힘들 거야 이거. 만약에 준우가 헤어졌어. 바로 와야지. 완전 꼰대 모습 나올 거야. 큰일 날 수 있다 오면. 헤어져도 어떻게든 악착같이 다른 사람 만나야 돼. 아 그리고 그것도 궁금해요. 형 이제 해외 여러 나라를 경험해본 선수로서 아까도 형이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. 같은 아시아의 나라를 다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인종차별하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때도 있잖아요. 그리고 그 선수들도 인종차별 같은 게 없지 않아 분명히 있지 않을까. 처음에 힘들었거든. 처음 느꼈을 때 막 상처받고 막 열받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그냥 길게 생각해야 돼. 어 그래 지금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첫 번째 농구 기술 농구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예의 좀 바르고 그렇게 하면 다 인정차별 점점 없어질 수 있어. 근데 처음부터 막 화나고 바로 공격하면 솔직히 그거 아니 같아. 경험에서 나오는 거구나. 그럼 나는 어렸을 때 나 바로 공격했지.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한국 와서 이제 많이 배우고 이제 많이 변해서 이제 딱 그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. 그런데 또 의외로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.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관희 선수가 예전에 필리핀에 갔었거든요. 필리핀이 또 이제 한국 그런 문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관희가 또 잘생겼잖아요. 래퍼 빈지노 닮았잖아. 벤지노? 빈지노 랩 한국 래퍼 몰라요? 아 몰라 몰라. 어 닮았어. 그래서 필리핀에서 인기가 장난 아니었어. 슈퍼스타처럼 걸어가지를 못했대. 잠깐 근데 내가 갔으면 좋댔지. 일단 잘생긴 거 봐야 돼. 어 일단 야 관이 인기 있으면 나는 가면 살벌해. 나 형 현지인 정도 아니야? 예전에 우리 우승했을 때 괌에 갔거든. 괌에? 괌 그 네이티브 스피커 있지. 태풍이 형이 흑인이랑 한국인 혼혈이라서 좀 비슷한 느낌 있잖아. 태풍이 형 그때 포니테일로 머리 엄청 길게 딱 묶고 있었어. 느낌이 내가 봐도 약간 괌 사람 같아. 현지인 같아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입국 심사를 하는데 태풍이 형한테 웰컴 홈. 야 그때 나 당황스러웠어. 나 알아? 아 그리고 나는 나라에서 많이 뛰어봤는데 한국 사람 너무 착해. 다른 나라 사람 비교하면 너무 착해서 우리 그냥 원래처럼 나가서 열심히 뛰면 모든 사람 다 좋아하고. 맞아 이제 태풍 형이 얘기하는 건 선수들 사실 외국에 나가면 되게 막 뺀질뺀질되고 되게 이기적이고 그런 선수 되게 많거든?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문화가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팀을 생각하고 항상 겸손해야 되고. 그리고 어렸을 때 막 산 뛰고 막 말도 안 되는 운동해서 다른 나라에서 운동 자체 받으면 그냥 열심히 뛰어. 너무 행복해. 이거 다야?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선수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좋을 수 있다. 그래서 양재민 같은 선수가 지금 일본에서 오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한국에서 되게 좀 성실하고 이런 이미지가 일본에서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또. 나 재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그때 뭐 어디 동아리 농구했는데 키 큰 놈이 나온 거야. 근데 농구 잘해. 네. 처음에 좀 무시했는데 계속 잘 뛰면서 야 얘 누구야? 얘 캡이 안 뛰었어? 안 뛰대. 아 그거 있어? 그것 때문에 약간 리스펙트 있었어. 리스펙트. 재민아 멋있어. 맞아. 이런 선수들이 진짜 좀 많아져가지고 전 세계 스카우터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너희들 뭐 물어볼 거 있어? 물어볼 건 아니고 네. 스포츠를 통틀어서 이번에 올해 연봉 나온 거 봤거든요. 르브론이 500억대, 커리가 600억대 그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동양인이 한 명 나왔어. 잠깐만 기다려봐. 오타니 아니야? 맞아요. 얼마인지 아세요? 얼마? 800억. 근데 오타니 잘해. 천재야. 던지기도 잘 던지고 치는 것도 잘 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비율도 좋고. 근데 사실 농구에서 그런 선수 나오지 말란 거 없어? 이렇게 뭐 연봉 높게 받는 선수들이 한 번씩 나와주면 또 유소년들이 또 그 롤모델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. 그렇지. 예전에 이제 박세리 키드, 박찬호 키드, 김연아 키드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그거 이제 탄생에는 하성민 키드가 나올 거 했는데 그냥 자이트 조금 더 들어가면 돼. 이래서 내가 안 들어갔던 거야. 자이투에 대해서 스트레스 주는 사람 너무 많았어. 근데 우리 같이 뛰었을 때 나 너한테 자이투 얘기 많이 안 했지. 존나 했어. 미안해. 야 그냥 편하게 던져라는 말이 존나 부담이었어.
어쨌든 대한민국에서도 아시안 커터제를 이용을 해서 해외에 나가고 해외에서도 아시안 커터제를 이용해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KBL이 되게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. 만약에 계속 폐쇄적으로 아시안 커터제 도입하지 않고 했으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농구로서 우물한 개구리였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는 그 우물한 개구리를 깨고서 밖으로 나갈 시기가 분명히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분명히 들어요. 예. 할 말 있으세요? 나는 솔직히 다 좋아 만족해. 그냥 계속 파이팅 하자 진짜로. 예, 저랑 태풍 형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해외에서 활약을 하는 또 해외에서 활약을 하려는 선수들 덕분이고 계속 또 잘 해주면 우리가 또 이렇게 재밌는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잘 했으면 우리 가서 놀러 갈 수 있지. 근데 그 선수들 우리한테 숙소 하나 잡아야지. 그 선수 집으로 가면 돼. 비행기표만 사서 가면 되니까. 아 비행기 우리만 사 우리 사야지. 비행기표는 우리 남자야. 근데 밥하고 방은 뭐 어차피 선수랑 같이 먹으면 되지. 그렇지. 야 좀 좀 내놔봐. 어쨌든 시즌 때 한번 진짜 가보자. 직접 보고 싶어. 이제 정리할게. 그냥 이대로 끝낼까 그냥? 이제 이러다 나갔어.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배고파. 갑시다. 수고하셨습니다.